10만 킬로 넘는데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그 통칭 지리산 날라리라고 부르는데. 백수네, 백수. 네. 아, 그러네, 백수. 제 집이 아니고 빈집 폐가를 빌려서 관리하면서 살고 지금은 백운산에서 지리산 바라보면서 보는 집이 또 한 채 있으니까 아홉 채의 집이 있죠. 120만 원 가지고 3년을 살았어요. 120만 원으로 3년이요? 쌀이 떨어지면 절에 가면 쌀은 잘 줘요. 아하. 뒷집 할머니가 제 연상의 여인, 연인 관계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40년 됐는데. 사실은 아, 술도 연락 올 때까지 안 마시고, 그것도 달라고. 정말 내 친구였으면 안 만났죠. 그럼 저 궁금한 게 3년 동안은 그 200만 원 가져와서 80만 원 오토바이 사고 120만 원으로 네. 이제 생활하셨잖아요. 네.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 19년 동안 계셨는데. 예. 한 16년은 어떻게 그 이후로는 이제 3년 정도 살고 나니까 좀 지리산을 기대서 잘 살아남았잖아요. 안 굶어 죽고 네. 안 얼어 죽고 네. 그런 조금 지리산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미안한 감도 좀 있었는데 이제 전라북도 쪽에 전북 남원 실상사 쪽에 이제 네. 도법스님 유명하시죠. 도법스님 수경스님 이런 분들이 기농학교를 처음 만들고 대한 문화운동을 예. 좀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이 좀 해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되는데 바깥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제 소문을 누구한테 들어서 네. 계속 만나자고 그리고 지리산에 댐이 들어선다는 위기가 왔었어요. 그 최고의 원실, 최후의 원실이면 칠선계곡이 묻히게 생겼어요. 예. 실상사 일주문까지 물이 그러니까 저수지가 되어 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댐 반대 운동, 지리산을 지키자는 운동에 함께하자. 처음엔 제가 몇 달 도망다녔어요. 근데 수경 스님이 자꾸 연락 왔는데 도보 스님 알고 있었는데 수경 스님이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녔어요. 왜 비구니 스님이 자꾸 날 만나냐 그러냐.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 소개로 어느 찻집에 탁 맞췄는데 비구니 스님이 아니고 비구 스님 남자 스님이 찻집에 갔는데 이런 컵을 달라고 하더니 냉수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놓고 바람을 뒤지더니 물을 넣더라고 그래서 아 좋은 차를 주시나 보다 하고 본인이 쫙 마시면 나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막 들켜 마시는데 입속이 막 모래가 씹히고 이상해요. 네. 느낌이. 스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리산에 3년 사는 사람이 지리산 흙맛도 모르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날 주려고 흙을 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흙을 물은 채로 흙물을 물은 채로 당신 나하고 일합시다. 그래서 물은 채로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실상사로 바로 갔습니다. 오토바이 있으심 싸서 제가 예 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실상사 전화해서 저 이원규 시인 들어오니까 그 방 하나 지혜방 빼놔라 이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사 가서 2년간 살았습니다. 근데 내용도 같이 했습니다. 네. 내용은 그런데요. 형식적으로 보면 야 이원규 체포했어. 말하더라. 네. 데리고 들어갈게. 술 주니까 오던데. 역시 그 작전이 먹혔어. 제가 한 방에 당한 거죠. 자식 도망다니더니 흙맛을 아주 제대로 먹구만. 이제 비구니 스님인 줄 알았다가 그 충격 받는 와중에 바로 흙물 먹고 항복한 거죠. 아, 근데 그게 완전 그냥 단단하게 목덜미가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예, 개목줄 있죠. 예. 제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순례단 예. 도보 순례단 무슨 순례단 무슨 순례단의 총괄 팀장으로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아홉 번째 집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지금 집은 아까 잠깐 듣기에는 사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집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됐어요. 근데 아. 이제 지리산은 지금 한 10년 사이에 땅값이 오르고 아. 전원주택 바람, 펜션 바람, 아. 또 10년 전부터 불어온 기농기촌 운동.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잖아요. 섬진강이 네. 있고 아. 지리산이 있으니까. 이 땅이 모자라요. 집 지을 때가. 아. 처음에 들어가실 때하고 지금 완전히 처음 다르죠. 들어갈 때는 제가 살던 집을 만약에 300만 원에 샀었어요. 예. 지금은 9천만 원은 저도 오. 30배 이상 오. 저도? 강남 압구정동 땅값 상승비나 비슷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산 채도사나 마찬가지로 남의 빈집에 살다가 2, 3년 수리에 살다가 떠나고 했던 것들이 이게 4, 5년 전부터 어려워졌어요. 네. 돈을 몇만 원 줘서도 안 되게. 그
그런데 이제 강 건너는 좀 바람이 아직도 조금 땅값이 떨어져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리산을 바라보이거든요. 지리산에 살면 백운산이 보여요. 등 뒤에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백운산에 살면 지리산을 보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건너 쪽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4월에 깽깽이 풀이라고 우리 토종, 한국 토종 야생화가 핍니다. 예. 그거를 야생화를 산중 오지마리 찍으러 갔다가 어떤 60대 중반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계곡 속에 둘이 딱 맞췄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숨어서 좀 지켜봤더니 카메라를 뭐 반쯤 삐뚤게 들고 있거든요. 카메라 초짜예요. 네. 자기도 처음 사서 혼자 부끄러우니까 계곡에 깊이 들어갔다 날 맞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디 사냐 했더니 강 건너 광양 매화마을 옆에 산다. 혹시 그 동네는 지나가란 말로 빈집 나온 거 없어 했더니 어제 내 여동생이 집 팔아달라 그랬는데. 와, 인연이다 진짜. 그래서 앞장서서 이제 오토바이 따라갔어요. 모터사이클 네. 타고. 가봤더니 어느 소장사를 살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살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풀이 많이 나고 해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집을 살려고 모으거나 이런 걸 하질 않는데 일주일 뒤에 고민해보고 오겠다 그래서 집을 봤더니 군불 때는 것도 있고 집이 살짝 외딴 집이에요. 마을하고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건 술 먹기는 참 좋겠다. 친구들 와서 고성방간에도 민원이 없겠구나. 그리고 앞에 매화가 수천 포기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건 공짜 정원이 생겼다. 와. 그래서 조금 탐심이 생긴 거예요. 지리산에 쫓겨날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리를 굴리다가 내가 뭔 돈을 마련하겠어요. 그때까지 찍었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그 집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진 보여주고 이 집에 와서 놀 사람 사진 한 작품씩 사라. 2박 3일 만에 집 반채 샀어요. 와. 그래서 그걸로 계약금 치르고 어쩌고 하고 나머지 대출 받아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펀딩을 받으신 거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 110명의 명단은 우리 집의 공동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라 그럽니다. 내 집이라 안 그러고 예. 명의는 제 집사람 앞으로 해놓고 네. 그래서 우리 집에 한 100몇 명은 언제라도 와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에 내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그죠? 또 지산에 오면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의 좋네요, 집.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차거리 마시고 자다 가고 근데 도리어 살림이 늘어나요. 하하. 우리 집 오는 사람들이 소주와 삼겹살 꺼내와서 먹고 다 먹고 가요. 그럼 10병 사와서 3병 남겨놓고 가고 해서 저희 집에 늘 술장고가 밖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채워놓고 마시고 가고 차나 커피를 누구나 마실 수 있는데 그 차도 커피 같은 것도 다 누가 선물로 줘요. 제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서로 이제 마시고 가고 갖다 놓고 가고 이런 집이 돼버렸죠. 상당히 낭만적인 집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자유로운 영혼 우리 날백 선생님의 방랑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신단 말이죠. 중3 때까지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도 잘 듣고 한 번도 어머님 말을 거역해 본 적 없고 그 내 내면의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생이 돼서 사춘기가 막 지났잖아요. 좀 늦게 온 사춘기인데 고등학교를 가고 보니까 학교라는 게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선생님도 그때는 좀 웃긴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좀 학생을 때렸는데도 뭐 눈을 비튼다든지 아 맞아요 예전에 눈꽃 이랬다든지 예전에 꼭 그렇게 이상하게 수업을 45분이면 30분 동안 한 학생을 잡아서 교탁 모서리에 계속 머리를 찍어가지고 혹이 나다가 피가 날 때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여기 머리 여기 이렇게 탁 야, 되게, 이것도 있고. 되게 아프네요. 네. 그래서 범서풍 그 학교 가서 이 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범서풍 갔다가 계속 걸어갔더니 우리 집 백두대간 뒤에 있는 그 큰 산에 860고지 해발 860m 있는 만덕사란 절까지 올라가게 돼요. 밤에 불빛이 보이니까 올라갔더니 예. 그게 절이었어요. 제가 범서풍 갔다가 그 절을 발견하셨어요? 불빛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면 갔더니 노선님 한 분 계신데 네. 어떻게 왔냐 묻길래 그냥 불빛 안에서 왔다 했더니 일단 자거라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 이제 청소하고 장작 패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소풍 갔다고 간. 아니 소풍 가는 거 저는 아니 스님이 네. 교복 입은 채로 딱 옷을 네. 가진 거잖아요. 그때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풍 간다고. 아, 그래도 아니 네. 스님이 다음날 되면 학생인 것 같은데 이제 네. 학교 가라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노선님이 참 멋진데 그 당시는 조그만 산중의 암자는 성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처럼 조직화가 안 됐을 때였고 네. 그분은 거절해서 그냥 50년대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은 난 존경하는 게 그 산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조그만 바위 틈 이런 데도 콩 같은 걸 심어서 그 농산물을 콩 같은 걸 지고 내려가서 쌀을 바꿔와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신도라고 하는 할머니들은 한 뭐 한 달에 금옥날 한두 명 올까 말까 한 거의 안 오는 절이에요. 그 스님은 글씨를 몰랐어요. 무학자였어요. 어허. 나한테도 글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허. 뭐 예불리는 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작 잘 패라. 나무하는 법. 군불 때는 것, 가마솥에 밥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불빛을 발견하고 가신 거면 네. 그 출가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가출이 출가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안 가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갔는데 그냥 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는 잘 베야 된다. 밥은 잘해야 된다. 밥 잘해야 된다. 제 기억으로 어디서 왔느냐를 한 석 달 뒤에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연불 소리는 해요. 글씨는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위하셨네. 그분도 들어서 그게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는 언어 도단이라서 언어를 알면 도가 안 통한다. 어설픈 지식이 망친다는 뜻에서 무학자를 키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리요. 예, 그런 계보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있다가 그냥 된 분인데 제가 만약에 한겨울 계곡에 쌀을 씻잖아요. 부처님한테 밥을 올려야 되니까 둘이가 있으니까 밥을 네 그릇분을 해요. 하루에 두 끼 먹으니까 우리 둘이잖아요. 네. 근데 먼저 해서 부처님한테 올려요. 그리고 그걸 내려서 둘이 먹고 예. 또 저녁에 올렸다가 또 먹어요. 부처님 좋다 뺏어 먹는 거죠. 맛 좀 보시라고. 맛 좀 보시라고. 어떻게 밥이 잘 익었는지. 가마솥에 밥을 한다는 게 이게 장작불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경지가 있어요. 네, 저한테 안 맞겠어요. 네. 석 달 넘어 좀 믿을 만하게 맞겠는데 마지막은 이제 솔잎 떨어진 마른 갈잎, 솔갈비랑 갈비랑 골로 이제 마지막 뜸들이는 방법. 근데 제가 쌀을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쌀을 씻다가 어쩌다 한 두 알 흘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스님은 절대 그 앞에서 잔소리 안 해요.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새벽에 쌀을 씻고 있을 때 저 밑에 가랑잎을 뒤져요. 그래서 주워 드세요. 뭐 드시나 했더니 며칠도 흘려놓은 쌀을 나 본 앞에서 조용히 먹고 있어요. 그거 일부러 얘기도 안 하시고. 처음에 무슨 뭘 잡아먹나 했어요. 예. 봤더니 내가 흘린 쌀을 풀어 있잖아요. 겨울이지만. 그걸 드시는 걸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엄청난 스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낯선 학생이 네. 갑자기 밤에 찾아오면 하루 정도는 묻지 않고 재울 수 있죠. 저 친구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좀 지나면 사실 이 친구도 걱정도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도 있었을 텐데. 그거 네. 조바심도 나실 텐데 오히려 그냥 품어주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하길 바랬던데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니까 기다려주신 거 안 하니까 이제 어디서 왔냐 묻더라고 해서 멀지 않습니다. 딱 그랬지 멀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고 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스님은 그렇다 치고 귀한 자식이 나갔다 지금 집에 안 들어왔잖아요. 네. 부모님은 막 찾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저 이제 아버님은 안 계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님한테는 제가 집안의 막내예요. 근데 유일하게 첫 불효를 세게 했죠. 한 방에 사고를 친 거죠. 평소 착하다가 그죠? 아주 착하다가. 그거 부채감은 좀 있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절에 계셨던 거예요? 그 한 1년 그때 79년 5월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80년 10월 27일 날 12.7 범란이라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광주 항쟁 이후에 수배자를 잡기도 하고 뭐 수배자들이 절에 숨어있다 이런 정보도 있는데 겉으로 포장은 불교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불교 정화운동 차원으로 불교계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전두환 그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는데 확실히 안 밀어준 거예요. 불교계가. 성철 스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 조그만 암자인데
제가 있던 데가 일개 분대가 들어왔어요. 일곱 명이 왔어요. 군인 일곱 명. 아이고야. 그리고 경찰 세 명. 그리고 저 마을 밑에 30리 바깥에 마을 이장 아들 길잡이 새벽 1시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대. 그래서 옆에 큰 봉암사로 큰 절은 일개 중대가 가고 실탄 장전 다 했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눈이 왔어요. 산 높은 데인데 저는 아침에 눈을 썰고 법당 도량이라고 그러죠. 다 썰고 이제 새벽 불을 좀 지펴놓고 깜빡 들어와서 호롱불 그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에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 문을 창창하고 들어오는데 바로 목화발로 머리가 밟히고 눈이 돌기도 전에 그 후레쉬를 확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총을 들이대요. 저는 중3 때까지 방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무장공군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군인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결박돼서 끌려놨더니 이미 선임은 그 사이 눈이 떠내렸더라. 그 눈바닥에 무릎 꿇고 묶여있더라고. 그러더니 신호를 하니까 이제 다른 더 많이 포위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실탄 장전됐어. 그죠? 그 스님은 이장 아들인가 그 동네 이장 아들이 이 스님은 옛날부터 아버지 말로 옛날부터 있어 왔던 분이다. 뭐 이러니까 나중에 그 스님은 풀어주고 저는 신분증이 없잖아요. 네. 좀 그렇게 이제 간첩으로 몰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표정이 뭐 한 건 했다는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로 밧줄에 묶여서 3시간을 걸어 내려와서 내려갔더니 군용 트럭 있잖아요. 그 안에도 아니고 바깥에 묶인 채로 그 연대 어느 군부대 연대 끌려가서 고문 좀 받고 경찰로 이첩돼서 그때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어머님 오고 마을에 예비군 중대장도 오고 이장도 오고 해서 신원 했더니 확인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출했던 놈이야. 아무것도 안 내려고 또 얼마나 때리는지 많이 맞았어요. 네. 다시 이제 절에 올라갔더니 이제 뭐 어머님 올라와서 울고 불고. 근데 그 노선님이 네 얼굴 보니까 중상인데 네 엄마 얼굴을 봤더니 엄마가 더 세다 해. 내가 네 엄마는 못 이겼다. 손잡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쫓겨났죠. 다시 학교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혼자 독학을 세게 했죠. 독학을 해서 어쨌든 대구에 삼류대를 더 갔습니다. 계명대학교 네. 경제학과죠. 네. 네. 경제학과 좀 의외예요. 공부를 가고 싶었는데 속썩인 놈이 과를 또 공모 간다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원서를 강제로 너 두 번 죽이냐 어머니 돈 되는 걸로 좀 안정적인 걸로 제가 경제학과를 더 갔는데 네. 1년 그것도 거기도 이런 년은 1년은 착하게 살았어요. 공인회계사 CPA 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대로는 안 되니까 그 학교에서 그걸 전략적으로 키우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국제란 방을 주면서 너는 CPA 준비를 해라.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이제 1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나름대로 출세해 보고 어머님한테 말 잘 들어보겠다 들어갔는데 효도 한번 해보려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 마음은 이제 그 철에 있을 때 사실은 신이 될 있었어요. 그 절방에 젊은 친구가 살았던 흔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딱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세계 명시 전집이 있었어요. 아하. 한글로 되어 있는 책. 예. 그러니까 남하로 가거든 말든 맨날 그걸 들고 가죠. 뭐 볼 게 없으니까. 한글을 아니까. 그럼 남하다가도 앉아서 보고 군불 때다가도 보고 그 한글을 통달한 거죠. 다 외울 정도로. 그 기억이 있으니까 경제학과 다니는데 옆에 이성복 시인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시간 강사로 서울서 교수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구로 시간 강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저 양반 꽤 유명해 막 유명해지는 시인이야. 그 반을 청강 도강하다가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관 다니면서 혼자 문학 공부했죠. 그 선생님한테 6개월 강의를 딱 듣고 이거는 혼자 해도 되는 문 독학이 가능한 게 문학이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서 이제 휴학을 하신 거예요? 운 좋게 이제 대학 3학년 때. 동시 당선이 됐어요. 시문학하고 뭐 월간문학에 시인 데뷔를 해보는 거죠. 등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인이 됐는데 이제 상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예. 학생이 상 받으러 갔더니 문단이란 게 어린 마음에 예. 그때는 좀 열정이 있을 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문인 단체 무슨 선거가 있는데 네. 일주일 뒤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누구 누구 찍으래요. 시인들이 왜 이렇게 삶을 살지? 아하. 이상한 거예요. 공부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려와서 시는 재미없다. 그때 이제 독일 기자가 찍은 그 필름을
어느 성당 지하에서 독서 모임 갔다가 그걸 보게 됩니다. 지금. 네. 그렇게 그걸 보는데 아, 내가 죽을 뻔한 게 나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저 광주 5.18 진압군하고 똑같은 친구들이었구나. 이래서 네. 현대사 공부를 따로 하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대학 운동권이란 게 그때는 하도 캠퍼스 안에는 이제 비밀 경찰에 와 경찰들이 그렇죠. 와 있는 상주할 때에서 비밀 모임을 한 게 독서 모임에서 그 다음에 현장으로 대중 속으로. 그래서 누구는 공장으로 가고 누구는 예. 농촌으로 가고 이럴 예. 때였어요.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 다니는 게 제 고향이 문경이 광산촌하고 농촌하고 같이 반농 반광이에요. 예. 네. 제가 다닌다는 것 대학 다닌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외삼촌도 광부고 작은 형도 광부인데 나만 대학생에게도 불편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중문학도 좀 접할 때여서 그래서 광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광산 홍성 광화부서를 들었죠. 그럼 광부가 되신 거나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 운동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네. 것이고 내가 광부 광산촌 내 친구 아버지도 광산촌 죽었고 그런데 일단 경험도 해야 되겠고 또 노동운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막 초기 공부할 때에서 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지하 700m 막장 들어가서 하루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그 이제 그 항목을 이렇게 세우고 또 몸으로 다 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큰 국영기업 이런 데는 기계화가 좀 돼 있는데 다 삽질을 해야 돼요. 하룻밤에 밤 8시에 되면 밤 12시 퇴근인데 삽질을 9톤을 해야 돼요. 저는 후산부예요. 선산부는 기술자고 9톤을 해야지 퇴근이에요. 다른 것도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 6개월은 매일 커피를 흘렸어요. 한 6개월 전에 거의 커피를 매일 쳐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커피,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나한테 잘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뭐 노조 초창기 식으로 만들고 해봤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정말 착한 광부들 저야 그만두면 대학을 돌아가든지 뭐 또 시를 쓰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아는 임시 어른이나 이런 분들은 짤 해고를 당하면 자식이 5명, 6명이에요. 생계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내 살려달라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사표 내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궁지에 몰린 거네요. 어찌 보면 예, 예. 내가 물러난 상황에서 예,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학 다시 방위 잠깐 짧게 방위하고 대학으로 복귀해서.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수경 스님과 생명평화 보도 순례를 떠나시게 되시잖아요. 예.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걸 하시면서 어땠는지 좀 얘기 궁금해요. 그때 이제 실상에서 살기로 했으니까요. 실상에서 기능학교가 만들어지고. 실상 작은 학교랑 대안학교도 같이 만들고 하나는 지지선의 위기가 오니까 지지선을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이게 환경운동 패러다임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선만 싸운다는 게 좀 안 맞아요. 네. 지지선의 댐에 들어서는 이유가 낙동강이 죽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낙동강을 먼저 가서 도보순례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하고 낙동강 1300리를 먼저 걸어보면서 어느 지점이 가장 오염되어 있는지를 수질 조사하고 낙동강을 살리면 부산까지 지리산 물을 안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지리산 물을 물에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200몇 킬로를 지리산 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민족의 젖줄을 포기하고 낙동강을 포기하고 그래서 낙동강을 먼저 걷고 지리산으로 와서 지리산을 걷고 이래서 순례, 도보순례 먼저 우리가 몸으로 하자. 네. 우리가 고행의 자세를 보여주다. 자연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파괴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먼저 고행의 자세로 환경운동을 하자. 네. 먼저 반생, 반성, 참회의 자세로 가자 해서 걷는 걸로 시작해서 지리산 걷게 되고 근데 지리산은 이제 댐 들어오는 거는 지금까지 막고 있는데 그때도 정부에서 좀 물러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북 군산, 군산반도까지 와가지고 새만금 쪽에 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여러 가지 도보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예. 삼보일배. 예. 그때 무슨 사건이 있으셨나요? 그때 이제 새만금 쪽에서 갯벌이 죽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노태우 때 정치적 산물이에요, 새만금이. 그때 그냥 괜히 전라북도에 표를 얻으려고 새만금에서 땅을 넓혀주겠다. 농사 짓는 걸 넓혀주겠다 해놓고 시대가 바뀌니까 땅의 가치가 좀 농사로는 그렇잖아요. 망경평야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밀어붙여야 되니까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고 전북 도민한테는 계속 돈을 줄듯 해서 지금 도로 하나 내놓고 그럼 20년,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더라도 해수유통을 하고 일부에 뭐 다른 걸 해서 전북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로 정부가 해결하라.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새만금 삼보일배를 하게 됐는데
지리산에서 도움 요청이 왔어요.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고요. 우리가 환경운동 방식을 잘하는 것 같다. 참회 방식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창갯벌에 와서 스님, 신부님, 목사님, 뭐 원불교 교무님이 순례자로 나서고 4대 종교가 먼저 참여하는 모습으로 서울까지 갯벌에 주고 가는 갯지렁이의 자세로 기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강문까지 65일 걸려서 가죠. 하루 종일 3보 1배. 으로 가면 7km 정도 갑니다. 하루 종일 가면. 직접 이 대한민국을 다 걸어서 사람들을 다 만나보자. 어디 가면 무슨 분쟁이 있는지, 어디가 아름다운지, 어디에 누가 아픈지. 그래서 도법 스님, 수경 스님 저 세 명에서 제가 속인이니까 내가 길 앞잡이를 하고 길잡이를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다 걸어본 뒤에 그때 다 걸어보고 뭔가를 제안하자. 한국 사회 21세기에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한 게 생명평화 탁발순례. 그래서 1년에 말리식 걸었죠. 저는 이제 몇 년을? 그게 5년 정도 이어지는데요. 저는 1년, 2년 하다 저는 이제 물러섰어요. 예. 그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좀 종교적이고 또 도보스님이 또 다른 조직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내가 길잡이를 꼭 안 해도 되겠다. 확산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1년 하고 연결해서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계속 걷기로 했는데 사실은 조금 차릇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저하고는 안 맞다. 걷기로 했으면 걸어야 되는데. 이건 또 후임자들한테 운동가들, 해온 친구들이 후배들이 맡아도 훨씬 잘할 것 같다. 나는 요 정도에서 물러서면 좋겠다 해서 그때도 그만둘 때는 가감하게 3월 1일 날 핸드폰을 출발하는 날인데 핸드폰을 딱 끄고 후임자 하나한테만 네가 해라 하고는 석 달 사라지죠. 뭐 사라지는데 기가 막히십니다. 부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러브 스토리를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새만금 삼보일배 직전에 2002년에 네. 지리산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문인 선후배들하고 격려차 놀러 왔는데 네. 실상사에 그때 이분이 왔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 잘 살다가 왜 도시가 급격하게 이혼이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한국이 싫고 여성 혼자 애들 키우는 것도 어렵고 네.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지산 온 거예요. 지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뭐 환경 운동도 어쩌고 하는데 술 먹고 노는 걸 보더니 대한민국도 살만하네. 돈도 없는 것들이 뭐 희덕거리고 뭐 돈도 하나도 없는데 몇 년째 안 굶어 죽고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보러 몇 번 오고 하더니 어느 날 와서 안 가더라고요. 나도 가만히 있었죠. 지금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15년. 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살기로는 했는데 가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랬는데 2003년에 내가 새만금 삼보일배 할 때쯤에 집 나가면 65일 만에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 2004년에는 우리가 같이 살아도 내가 3년 3인행 3년 동안 노숙자로 스님 둘이 하고 돌다 들어올 것이냐.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대요.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해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정말 인연이다, 인연. 네. 네. 본인도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없어도 늘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좀 이기주인 분이에요. 네. 서로 그런 분들이 만나신 거고 서로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로 뭐라고 안 하고 인정하고. 맞아요. 운명, 운명. 네. 너는 너, 나는 난가요? 술 친구나 이런 대인 관계가 저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저는 내 맘대로 핸드폰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잘 삽니다. 참 주변에서 정말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이제 부러움을 이제 표현을 하셨을 때 뭐라고 네. 하시나요? 일단 집을 팔아라 얘기를 해요. 왜 베갯머리에 2억, 3억을 깔고 자냐. 그 돈을 이자를 받아 매일 호텔에 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몇 억을. 그걸 2억짜리, 5억짜리 키우는들 100에 있는 거 아니냐. 쓰지 못하는 돈 아니냐. 네. 그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난 집을
3억짜리면 1억짜리로 작은 걸로 줄이고 2억 가지고 세계 일주를 가겠다. 한 10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 뭐 걱정거리 같은 건 있으세요? 걱정이 다 있죠. 아, 있으세요? 네. 요즘 저도 집사람 눈치 많이 보고 지금은 강아지가 우리 집 얼씨구가 이름이 얼씨구예요? 얼씨구 지화다 좋다가 있는데 아, 생활이구나. 강아지는 행복하라고 인간은 달라도 네. 좀 불행해도 그래서 얼씨구 지화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새끼를 8마리 낳았어요. 이게 매화가 다 지기 전에 이제 곧 이제 걸어 다니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이미 3마리인데 네. 8마리잖아요. 아, 네. 잘못하면 개판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한 5마리까지는 가능해요. 네. 지금 꽃을 좋을 때잖아. 얘가 이쁘게 기어 다닐 때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얘가 더 커버리면 안 가져가요. 그럼 우리 식구가 너무 늘어. SNS에 올리셔야겠네요. 조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예쁠 때 떠넘길 것인가. 다 키우긴 지금 요거 말고는 요즘은 큰 고민이 없어요.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말마다 지리산 행복학교에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 행복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매주 저는 하지 않고 다들 지산의 그 지산 행복학교의 강사 선생들은 한 달에 1박 2일 한 번만 해요. 근데 이제 반이 12개 반 정도 돼요. 뭐 된장 반도 있고. 네. 실제 된장을 와서 같이 만드는 거. 아, 체험하는 거. 녹차를 같이 만드는 거. 녹차 반도 그러니까 있고. 아웃도어 캠퍼반에서 야영하는 법.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진 찍는 법, 풍경 사진 반. 또 문학, 생활 글쓰기 반. 저는 지금 지리산 길 걷기 반이에요. 길 걷기 반. 작년까지는 글쓰기 반이었는데 내가 너무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래가지고 나도 올 일이 힘쟁하려고 네. 같이 걷자. 지리산 아름다운 길을 걷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1박 2일 같이 걷자. 길 걷기 반. 그러면 수강료 같은 것도 받아요? 한 번 오는데 만 원 정도. 만 원. 수강료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네. 1년에 이게 뭔가 하면 가장 돈을 안 들이고 지리산 와서 공부도 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잘 노는 학교. 네.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학교 건물도 없고 땅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수업을 하나요? 지리산 길 걷기 반은 지리산 모든 곳이 수업 장소예요. 그것까지 알겠어요. 네. 제가 문학반 할 때, 글쓰기반 할 때도 날이 안 좋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면 돼요. 또 분위기 좋은 커피숍 가서도 돼요. 섬진강변에 또 아는 친구 펜션에 낮에는 손님 없으니까 그거 점령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집이 자면 공짜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 N분의 1, 아침이라서 N분의 1입니다. 술을 더 먹고 싶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각자 좀 먹을 걸 들고 냉장고 틀어오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다 하고 아침에 종무가 N분의 1. 그럼 뭐 한 만 원 더 내면 네. 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학교고 건물이 필요 없죠. 건물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걸 누가 또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녹차반은 녹차를 만드는 집으로 가면 되고 목공예반은 목공예실로 가면 돼요. 그 따로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학교는. 그럼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이제 건물 하나 쳐놨죠. 지리산 행복학교에서 다음 카페 뭐 이런 데다가. 그리고 요즘 또 다른 SNS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전국서 와요. 이거 뭐예요? 다른 SNS. 선생과 학생이 언제라도 뒤바뀌어요. 그렇죠. 제가 된장반에 가면 학생이 돼요. 된장 가르친 선생이 나한테 오면 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러다가 누가 나무를 잘 키우면 나무반을 만들어요. 반도. 이따가 선생이 좀 쉬고 싶어 그러면 폐강돼요. 하다가 1년 하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카누만 타려면 카누반을 만들자 그래서 지가 가서 카누를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 제안하면 그 반이 만들어지고 또 선생이 하다가 피곤하면 10년에 안식년 주잖아요. 1년 하고 안식년도 하고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무슨 네. 인가를 받거나 그런 학교의 개념은 아니죠? 지원도 안 받고 그건 골치 아프죠. 그리고 늘 1인당 한 수업 올 때 만 원 정도 잠자리 하면 그렇게 2, 3만 원 같이 지리산 놀러 오는 셈인데 네. 연말 돼서 결산하면 제로가 목표입니다. 아직 그래도 망하진 않았어요. 적자는 안 봤어요. 꼭 다 하고 나면 뭐 몇십만 원 남아가지고 희한하네. 뭐 마이크 하나 사고 예를 들면 물품 하나 사고 딱 써버립니다. 남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원래 꿈은 저거였는데 이렇게 부러워하실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원규 시인께서 나는 요거는 욕심이 좀 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시를 문자로 써왔잖아요. 또 시대가 또 영상의 시대이기도 해서
시 한 편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을까 이게 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걸 지금 10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시를 읽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름과 안개 속의 꽃을 야생화를 찍고 요즘은 이제 별 우리나라 토종 나무에 5천년 동안 이상 별이 어떻게 왔다 갔는지를 찍느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나무들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또 어디 가면 오등나무 꽃이 오등나무 100년 된 게 산 능선에 하나 있는데 그게 4월 한 25일이나 5월 초 사이에 피는데 재작년에 겨우 한번 찍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제 큰 욕망이라면 그 오등나무가 가장 별을 많이 보여줄 때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거 말고 다른 욕망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함께 뭐, 있어주는 것. 네. 자 오늘 이원규 시인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개인사를 쓰신 소감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지리산에 와서 20년 살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남을 의식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쪽으로 아직은 덜 갔다 생각 들어요. 욕심이 더 있죠. 좀 더 이기적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도리어 생기네요. 온전한 나로 점점 더 다가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편찬위원들은 이원규 시인과의 얘기 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구름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바람이 흐르는 대로 살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면서 뭔가 보여지는 모양새는 있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실체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원규 시인님은 구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백사장에 있는 모래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모래로 우리가 뭐 두꺼비집을 지을 수도 있고 성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형태가 계속 가지 않잖아요. 파도 한번 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막 그거를 막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 모래는 그 형태 그대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사장의 모래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명언이네.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기름집 사장님. 어떤 의미냐면 아까 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압축적인 장르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또 번거로우니 사진 한 장에다가 시를 담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원래 본질의 것, 원래의 것, 진짜의 것 아니면 다 지금 거두려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 같아서 정말 진짜 참기름을 꽉꽉 짜내고 나머지는 싹 버리려고 하는 참기름집 사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 네 명의 편찬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 중에서 대표 편찬위원 한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것보다 네. 아까 그 백수하고 네. 날라리를 합치면 뭐라 백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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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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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그거 제가 했습니다. 날배기. 아, 날백을. 이거였어. 이거였어. 제 선물을. 잠깐만. 이거 화면으로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별 사진인가요? 예,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감남을 좋아했는데요. 감도 멋있고 맛있고 감이 홍시가 이제 매달린 채로 얼어 있을 때 12월 5일쯤에 저 감을 찾아온 별을 해서 저 나무를 찾고 2, 3년 계속 같은 자리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감이 별 같아요. 또. 맞아요. 네. 빨간 별 같아요. 감 사이에 별들이 어떻게 떠 있는지 궁금해서 우와, 멋있다. 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제 방이 무조건. 네, 오늘 날백 이원규 시인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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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디서...